도미노 면접 그리고 인바스켓 면접 이렇게 써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셨네요. 네, 저희가 그 최근에 그 국가에서 이제 공공기관 채용에 장려하고 있는 게 NCS 채용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핵심이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네. 방식이고요. 그래서 직무 역량에 대한 면접 강화하는 방식에서 저희가 좀 차별화되게 도미노 면접과 인바스켓 면접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인바스켓 그 도미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명 정도 분들이 도미노 블럭을 한 3시간 정도 쌓는 과정을 거칩니다. 어떤 주제를 저희가 주고요. 올해 주제는 저희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거를 블록으로 구현해 보는 그런 과정이었고요. 네. 그런 블록을 쌓는 과정에서 뭐 팀워크라든지 시간 관리 능력이라든지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를 이제 같이 평가해 가는 네. 과정이 도미노 면접입니다. 네. 그리고 인바스켓 면접은 이제 서류함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기 책상 서류에 여러 가지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신입 사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제 뭐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. 그 과정 중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걸 우선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해진 시간 내에 써보고 쓴 걸 가지고 서로 응답 해보는 그런 면접 방식입니다. 도미노 면접 때 팀플레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상황이 궁금하거든요. 어땠나요? 전 전체적으로 도미노 면접 할 때 느낀 게 굉장히 재밌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. 그거 할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 있던 분들은 거의 합격을 하셨고 또 팀워크를 좀 망치지 않는 한에서는 좀 무난하게 많이 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. 팀장님 또 한 가지 의견이요. 네. 자소서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? 라는 의견이 있네요. 자소서, 그러니까 이재 사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자소서가 자소설이라고 이제 자소서요? 취준생들이 좀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어려워요.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를 조금 완화하면서 정말로 관심 있는 이제 준비생들만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저희 기업에 꼭 오고자 하는 분들만 했으면 하겠다는 좀 바람이 있고요.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좀 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뭐 좌우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질문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고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서 요구하는 걸 좀 잘 파악을 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좀 작성하셔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우리 기업에서 뭔가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어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